새누리당의 어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 요인에 대해서 야권 정당들이 좀 교훈으로 좀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박근혜 당선자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많은 글들이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국정 운영자로서 직접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 국정 리더십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드러나는 것이 있겠지만 현재 측면에서는 박근혜 당선의 리더십이 형성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당내 리더십이다. 정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어떤 결속 백지지가 어차피 당 내에 개파 간의 어떤 균열이나 갈등이 존재는 하겠지만 대선 과정 속에서 후보와 그리고 정책 방향, 국정 기조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향후 가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이나 아니면 마그라 대처 같은 경우도 국정 운영자로서 수상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십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기로는 이 마그렛 대처나 앙겔라 메르켈 같은 경우에도 이 당 내에서 어떤 리더십을 이미 형성했다는 거죠. 이 당내 리더십이 바탕이 될 때 강한 국정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당인이 정당 소속 정당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올지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체성이 개인에게 응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 밑에는 이와 같이 당내 리더십이 공고한 당내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박근혜 후보, 박근혜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언급되겠습니다만은 마그렛 대처나 앙겔라 메르켈은 어떤 우리 생물학적으로 여성성을 갖고 있지만 젠더상 여성이지만은 그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오히려 보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이지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력이라든지 권력 의지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그래서 정당의 뿌리를 둔 리더십이 강한 어떤 보충 리더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토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정당 리더십을 갖고 정당의 어떤 권력 기반을 갖고 있을 때 소속 정당과의 어떤 이 관계가 또 긴밀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